안녕하세요, 여러분. 셰프. 네, 셰프 우야로 이렇게 돌아온 승우입니다. 발렌타인 데이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초콜릿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재료들이 하나씩 나열되어 있고요. 뭐 거기 위에 들어갈 토핑들, 그리고 이거 뭐죠? 야, 맛있겠다. 이거 팝콘인가요? 아무튼 빠르게 그러면 제가 한번 초콜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생장갑. 그러면 제가 일단 위에 들어갈 토핑들을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틀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럼 아주 작게 해야겠죠? 칼을 잘 안 드실 때 손으로 할게요. 아몬드는 있어줘야죠. 그렇죠. 근데 또 아몬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제가 어떤 거는 아몬드를 넣고 어떤 거는 걱정 마세요.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하고 있답니다. 아주 얇게. 맛있겠네. 또 발렌타인데이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초콜릿을 주고받는지는 모르겠네요. 발렌타인데이가 3월이었나? 2월이에요. 초콜릿. 아, 저 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잘 있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있습니다. 아, 귀여워라. 키위 말린 건가? 아닌데? 맞나? 견과류 이제 거의 다 돼가요. 물! 중탕! 해야죠. 중탕을 해야죠. 꽤 오래 걸리겠는데? 꽤 오래 걸리겠는데? 아야! 이거 꼭 담아주세요. 되는 거야, 이거? 자, 제가 그럼 이제 재료를 다 다듬었으니까 중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을 녹여서 그 녹인 초콜릿에 이제 토핑을 올려야 되니까 먼저 초콜릿을 빠르게 녹여보도록 할게요. 화이트. 아, 난 좀 진한 거 좋아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씩 조금씩 녹여봤자 뭐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씩 돌려야 된다. 쉽지가 않네요, 초콜릿 만드는 것도. 네. 이렇게 또 저어주고, 이렇게 또 제가 지금 젓고 있어요. 오, 이게 그냥 녹네. 그냥 녹아요, 여러분. 그냥 녹아, 이렇게 누르면. 되게 재밌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못 받았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저처럼 혼자 만들어 먹으면 돼요.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할게요. 간단해요.
고칼로리 냄새. 야 이거 대박이네. 이봐요 이제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이 자 여러분 아 초콜릿을 다 녹였습니다. 오, 굉장히 예쁘죠 색깔이. 네 이렇게 색깔이 되게 예뻐요. 이제는 되게 간단해요. 제가 여기 이 틀에다가 초콜릿을 넣어서 토핑을 하나씩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예쁘게 정성스럽게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색깔 초콜릿부터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안전하게 숟가락으로 오. 틀이 되게 낮아가지고 굽기 전에 하나씩 올리고 가야겠죠? 이게 뭐지? 말린 오렌지 맞죠? 또 굽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고. 자 이렇게 하나 제가 완성시켜봤어요. 되게 뭔가 한국적인 초콜릿 느낌인 것 같아요. 한국적인. 자 이제 하얀색 한번 올려볼게요. 화이트 초콜릿이죠. 화이트 초콜릿 듬뿍. 오 다 썼다. 듬뿍. 우유 같아. 살짝 튀어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귀여운 실수니까요. 진짜 우유 냄새나. 자, 이 친구는 팝콘!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영화 보면서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손가락 두 개가 일단 대충 끼고 해볼게요. 되게 깜찍하네요. 예쁘다. 자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초콜릿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남은 걸 가운데까지 다 채울까요? 또 저랑 같이 또 초콜릿 같이 만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많이 만드시진 마시고 그냥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줄 만큼만 조금만 만드세요. 저도 조금만 만들고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 매니저님이 먹을 거기 때문에 저 조금 만들고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느낌으로. 그 옛날에 그거 알죠? 그 저희 학창 시절에 하트 모양의 저랑 동년배들은 알 거예요. 그 일회용 작은 스틱 숟가락으로 학창 시절 때 먹었던 거. 제가 이 모서리 빈 이런 거 할 때 어디 이렇게 비어 있는 걸 못 봐요. 좀 약간 그런 거 예민해가지고. 이제 남은 토핑들을 다 써볼게요. 약간 치즈같이 나오네. 자 이렇게 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또 이거 우리 짜란 너무 예쁘죠?
얼어지는 헬기캠 느낌. 자, 그럼 이렇게 제가 다 만들었으니까 이걸 얼려야겠죠? 네, 얼리기 위해서 냉장고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굳은 상태로 다시 만나요. 네, 여러분, 이제 초콜릿이 얼었으니까 제가 포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하, 초콜릿이 난리가 났네요. 괜찮네. 예쁘게 다듬어서. 얘는 왜 뭐 하다 만 거 같냐? 가위를. 나쁘지 않네. 다듬기만 할게. 너무 귀여운데? 얘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오, 뒤가 이쁘네. 뒤가 이뻐요. 포장지에. 크기가 딱 맞아요. 들어가라. 숨을 못 쉬겠다. 진짜 딱 맞아요. 오, 좋아. 자, 이제 봉지에 이렇게 포장했으니까 이제 여기 까. 까게도 제가 한번 이렇게 작은 건 작은 것끼리, 큰 거는 큰 것끼리.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야, 이거 머리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있잖아. 나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짜란. So cute.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포장을 다 한번 완성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예쁘죠? 네, 제가 직접 이렇게 전달해드리지 못하지만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닿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만들었는데 어떡해요? 먹어야죠. 저희 스태프분들이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또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행복하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만납시다. 안녕.